의아한 올림픽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수비수 이제 백창민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홍준호 선수가 미처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지혜 백창민을 거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야 번째 공이 좀 짧았었는데요. 양현지 이번에는 팀쪽으로 길게 내려봤습니다. 열렸는데요! 맞췄고요! 네. 골 선언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골로 선언이 됐죠. 네. 김재영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한양연애입니다. 이제 헤더가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송재훈 선수의 공을 받았거든요. 저게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좀 선수들이 다 멈춰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박소리와 임슬기의 콤비 플레이가 두 번째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박소리 선수가 이제 골을 넣어줄 선수다, 골 잘 넣는 선수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후반전 이제 5분여도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의 승장 강원도립대 최강재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박소리 선수와 장은미 선수 역전골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전반전에는 좀 저희가 하고 싶다는 플레이가 잘 안 나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후반 초반에 두 골을 이렇게 넣어줘갖고 선수들이 좀 그래도 잘 경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승전입니다. 위덕대와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뭐 아시다시피 위덕대가 저희보다는 스쿼트는 좋아요. 또 선수 구성이나 저희보다 좀 나은 편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뭐 위덕대 포지션이나 저희 포지션이나 다 정비를 잘해서 어떻게 또 뭐 결승전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경기 보여준 또 선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골 넣은 선수도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골을 지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 밖에 있는 선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경기 승장 최강재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의 MVP죠. 박소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역전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렇다면 하프타임 때 지고 있을 때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좀 더 침착하게 질수록 더 침착하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결승전입니다. 위덕대와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경기보다 더 아차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땀을 뻘뻘 흘리시고 계신데요. 오늘 또 이 더운 날씨에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소리 선수 만나봤습니다.